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 텐 시작합니다. 편안하지 못한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미국 주가가 또 급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불안한 여파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영어 단어로 패닉 셀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두려움에 파는 거니까 사실은 뭐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투매에 가까운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처음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많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기억해놓으면 좋으실 만한 격언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예, 첫 번째 투매는 어떻게 하라? 예,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투매는 관망하라. 세 번째 투매는 매수해라. 예, 그만큼 이제 심리가 첫 번째는 아직까지 눌려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쉽게 지금 빠진다고 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있는 걸 어떻게 버티거나 팔고 다시 살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뭐 2600 밑으로 갈 거를 생각은 했었지만요. 순간적으로 2550을 보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밀려나면서요. 오늘은 낙폭이 커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전반적인 전략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과 함께 또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지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꽉 막혀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이게 좀 요즘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흉흉한 시장이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플러스로 만들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짜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예 박사도 말씀하셨듯이 2600이 깨질 거는 예상했으면서도 정작 2500을 보다 보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2600이 깨진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우리가 지켜야 될 섹터 내진 종목 그리고 좀 버려야 될 섹터 내진 종목 이런 것들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오늘 같은 패닉 셀링이 나오다 보니까 뭐 굉장히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시장도 지난주 후반부터 마진콜이 나왔다는 거죠. 애플과 같은 멀쩡한 회사들이 뭐 7%대 이렇게 빠지는 게 지난주 후반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시면 미국 시장도 현지 시간 1시 정도부터 급락세가 나오는 게 몇 번 보였거든요. 그 결국은 뭐 펀드 청산이라든지 개인들의 투매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왔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에너지 관련된 쪽이 물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아 쪽에 그 관련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를 $4.95 정도를 뭐 낮췄다 이래서 이제 유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 에너지 주들은 지금 PER 10배가 안 되는 섹터인데도 불구하고요. 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그런 섹터들이 급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패닉 셀링에 관련된 투매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매도는 리비안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부 이제 전기차 섹터 같은 게 안 좋았죠. 리비안은 이제 손절 물량이 JP 모건이나 포드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20% 넘게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고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서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던 섹터들은 굉장히 급락을 했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다우는 좀 덜 빠지는 모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가냐의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다소 좀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닉셀링이 미국 시장에도 2, 3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진정될 부분들은 이번 주 정도 주 중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10년물 금리가 3.2% 이상 갔다가 빠지기 시작했고 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금리도 어제 빠졌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가면서 3.25% 정도 까지 될 것이다라고 주식시장의 프라이싱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2년물 금리가 어제 2.5, 2.6 정도까지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결국은 채권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못 올릴 거다. 결국은 경기가 다소 조금 위축되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페드가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걸로 채권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싱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완화되면서 이번에 이제 CPI 발표가 있는 거죠. 이 CPI 발표를 보면서 인플레 관련 지표가 좀 완화된다면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고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올라가더라도 좀 제한적인 박스권에 대한 상단은 좀 막혀있기 때문에 크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보시고 미국의 빅스 지수 변동 지수도 어제 장중에 38을 왔다 갔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는 빅스가 35 정도까지 왔는데요. 과거에 35, 38, 뭐 40포인트 이 정도까지 왔다면 6개월 정도 그리고 1년 뒤에 수익률은 상당히 높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이 다 같이 빠지는 와중에 뭐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같은 뭐 크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몇몇 종목들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특히 이제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실적의 힘과 함께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한 3%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CJ제일제당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적이 어제 상당히 좋게 나왔죠. 컨센서스 대비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네. 우리가 잘 말씀해 주신 게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고 경기가 빡빡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필수 소비자는 결국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원자재 이슈는 또 전쟁이 어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굉장히 반응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확전은 다행히 좀 안 되는 분위기였죠. 물론 전쟁 장기화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확전은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인플레 관련된 플레이는 올려도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사료라든지 그다음에 닭고기 관련된 육계 관련된 주식들이 또 괜찮고요. 플라스틱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테마주로서 강세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산이나 테러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전쟁 자체보다는 인플레를 아직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음식료 업종에는 가격 증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CJ제일제당이나 이런 필수 소비재들의 가격 증가는 충분히 지금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조금 꺾이게 된다면 이익 스프레드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CJ제일제당 이런 부분들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소비재라고 해서 우리가 소비재 중에서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것, 특히 명품이라든지 네. 이런 사치재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 부분들은 먹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주라든지 그다음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방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탄탄한 PBR 한 배 정도 수준인데 10만 원대 중반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 오는 가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살 수 있는 구간까지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주가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주 관련된 종목이 오늘 시간에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 여기에 따라서 대형 반도체주가 버텨주면서 또 지금 현대차 그룹도 조만간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발표가 되면 자동차주도 어느 정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쳐진다면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고성장주들은 다소 중소형주들은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대형주라든지 실적이 받침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받침이 괜찮다고 본다면 단기적인 리바운드 했을 때 타겟으로 삼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동차주 조금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던 필수 소비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당히 잘 맞지만 이미 소비재는 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자동차가 대표적인 이미 소비재라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팬데믹 왔을 때 뭐 사셨죠? PC 사시고 네. 명품 사시고 네네. 그다음에 뭐 TV도 사시고 네. 다 상품을 샀죠. 근데 그 많은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비스로 이전합니다. 그렇죠. 여행도 가고 뭐 호텔도 가고 항공도 이용하시고 많이 먹고 이런 레스토랑에 많이 올라가죠. 네네. 미국도 보면은 지금 잡들이 어디서 많이 되고 있냐면 대부분 다 호텔 레저 서비스업 쪽에 잡이 많이 늘어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상품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TV나 스마트폰, 뭐 PC 이런 쪽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과연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샀느냐. 상품 중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이나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이제 안 살 수는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니즈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신차를 사고 싶은데 못 살 정도니까 중고차가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품 중에는 그래도 자동차가 상당히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자동차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절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은 못 갔죠. 네. 그 이유는 모든 글로벌 회사들이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드나 다른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하게 밝힌 반면 현대기아차는 다소 조금 이게
명확하지 않았죠. 네네. 미국 공장을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도 모르겠고 8조 3천억 투자한다 말했지만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분할해서 나간다는 이슈가 없었는데요. 지금 외신에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아마 최근 아마 5월달 중순 정도 이후에 아마 그 미국 쪽에 현지의 전기차 공장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현지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업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MS를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 이외에 미국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네. 테슬라의 대항마로서도 이미 미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고 MS도 합산 MS가 10%가 넘거든요. 상당히 역사적인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MS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안 해도 팔리니까요. 그냥 브로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인센티브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정도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매출도 올라오고 이익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만약에 나온다면 분명히 멀티플 상향이 될 수 있죠.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현대위아가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수혜줍니다. 네. 다만 현대차, 기아차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동차 섹터 방어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공장 증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저는 반등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금 해제 종목 공개해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심텍입니다. 모멘텀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나 봐요. 네, 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기대를 많이 하다가 또 주가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사실은 지금은 살만한 가격까지 왔다 볼 수 있겠고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2%대 이상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너무 많이 빠진 낙폭 과대에다가 실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약 900억까지 추정되면서 전년비 18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의 배경은 지금 FCCSP라든지 SIP 매출 증가, 지금 믹스 개선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많이 나갔고요. 두 번째로는 패키징 기판 호황이 시송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패키지 기판은 적어도 2, 3년 정도는 계속 호황입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또 공급 증가가 패키지 기판 쪽에 본격적으로 증가되는 시기는 지금 패키지 기판 관련된 캐파 증설 이슈를 봤을 때 일정상 2024년이나 돼야 공급이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최소한 호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약 20에서 25% 모자라는 쇼티지 구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패키지 기판 관련주는 심텍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우리가 보면은 거의 뭐 1300원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수출 관련된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판 관련해서 세트 판매 감소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주가 빠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MLCC나 디스플레이 쪽은 분명히 재고 조정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만 패키지 기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심텍뿐만 아니라 패키지 기판 업체를 전부 보시면은 매출과 이익들 계속 올라온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 쪽의 호황은 계속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부진 때문에 뭐 FCCSP라든지 SIP 관련된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비중이 2021년 기준은 33%까지 별로 비중이 크지 않고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까지 그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좀 덜 팔린다고 해서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나빠질 이유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용 패키징 파악한 경우도 공급 과잉 가능성이 상당히 뭐 낮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DDR5라든지 그다음에 서버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고 DDR5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축소 우려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조정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요. EV 에비타 같은 경우는 4천억을 상회하기 때문에 너무 싸고요. 그다음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약 3,600억 정도까지 추정이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최근에 조정은 상당히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약 두 달 동안 80만 주 이상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도 있을 수 있고 차익 실현도 있는데 충분히 주가가 빠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주가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매도도 지금 한 165만 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종고점 이상으로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심텍의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직전 고점이 58,3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종고점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실적이 내년까지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종고점 돌파
충분히 뭐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회귀한다면 가능하다 보고겠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은데 시장과 함께 하락했다면 그건 매수의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심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곳입니다. SBS고요. 스튜디오S가 과연 황금알을 낳을 것인가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바로 이건데요. 광고 시장의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 사실 지속되는 건 알면서도 미국에서도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 막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약간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유튜브 관련된 뭐 아마존의 이슈도 그렇고 유튜브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외부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니까 네.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 있는 시간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또 유튜브 붙잡고 계신 분들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처럼 집중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계신 분들 조금 줄어들 네. 수 있죠. 그래서 유튜브 관련된 매출이나 인덱스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 시장은 상당히 호황 국면이다 볼 수 있겠고요. SBS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밸류에이션이 컨텐츠 제작과 그다음에 유통 그래서 부가 사업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과 그다음에 광고 수익 두 가지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지금 TV나 라이더 시청률과 같은 그 연동되는 기본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탄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익은 보유 콘텐츠를 별도 가공 없이 OTT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인터넷이나 IPTV를 통해서 재판매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유발한 콘텐츠에 관련된 우려가 사실 있죠. 네네. 과거처럼 넷플릭스가 성장주가 아니라는 이슈가 있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줄이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HBO 이런 쪽도 다 같이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컨텐츠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작되는 미드나 이런 쪽에 굉장히 그 핫한 그 드라마들은 회당 그 제작 편수가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회당 30억 정도밖에 안 들었죠. 네. 그래서 한국 OTT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요. 한국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더 이제 넷플릭스가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1년 제작비에 한국에 침투되는 제작비는 5%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큰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네. 한국 입장에서 이 정도 돈만 해도 제작 현장이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넷플릭스가 양질의 컨텐츠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야만이 아마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지켜지고 네.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회원이 늘어난다는 부분에서는 국내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다. 그래서 스튜디오 S 같은 경우는 IPO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컨텐츠 로열티 수익 증가가 계속 많아지는데 지금 중간 광고 방송법 시행령 때문에 중간 광고 허용이라든지 광고 총량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호재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그 윤석열 당선자가 만약에 되면은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출범 되면서 공영방송 공정성이라든지 미디어 여러 가지 수평 규제들은 상당히 완화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된다면 SB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거의 뭐 만 원 가까이 빠져있는 급락세를 보였는데 다소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까지 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광고 시장은 호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 S가 해외에서 제작 업체들이 받는 그대로의 돈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S의 가치도 재부각되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며 SBS를 저희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SBS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SBS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 우주항공방위 산업을 저희한테 쭉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주항공청을 또 신설한다고 하고 또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 관련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아주 전날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한 공급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제 전승일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독일 나치 정부하고 전쟁을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러시아 쪽에 군수 물자를 무기한 공급한다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공된 비행기 대수만 14,500대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만.
그러니까 그 외에는 얼마나 더 많이 갔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어떤 전쟁 전황을 뒤집어 엎으면서 독일의 전승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한 무기를 사실은 빌려준다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무기 대여법이니까요. 예, 그럼 뭐 네. 언제 받을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블린인가요? 아마 러시아 쪽에 탱크를 요격하는 미사일 뭐 네네, 체계 맞아요. 이런 게 제블린. 있는데 예, 그 제블린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요. 네. 미국 내에서도 아마 그 군수물자 제블린이 재고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만큼 재고가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쪽에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군수를 넘기게 되면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금을 돌리면서 군수물자 관련된 그런 회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산업이 또 좋아지고 또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기가 좋아지는 항상 이게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 군수물자 재고를 싹 없애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법안에 서명하면서 전쟁 상황도 약간 변곡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의 경기가 그렇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이런 국가들에서도 지금 GDP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군수물자의 돈을 쓰기로 이미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미국 물자를 살려니까 너무 비싸죠. 네. 뭐 어떻게 가겠어요? 한국 쪽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퀄리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싸죠. 천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뭐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여러 가지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아직도 실적 줄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꿈이 되어지죠. 우주 산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쉬어가더라도 방산 업체들은 옛날에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테마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게 바라보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실적을 구가하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금 해제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